우리 친구들 등장해 주세요. 밝고 활기가 넘칩니다. 개그맨이 꿈이라고요? 시우 장래 희망이 개그맨? 네. 오, 개인 혹시 있어요? 성대모사? 어 누구? 오. 누구? 지하철 같은. 오, 아무래도 뭐, 어, 어려운 건데. 빅박스 한번 보여줘. 어머머머머. 야, 이게 맞네. 정말 다시 한번 느끼지만 콩심은 된 콩이 나네요. 그러네. 야,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. 하는 듯이. 답이 백설 공주 같아. 엄마 이쁘다고. 몇 살이라고요? 세 살? 세 살? 세 살. 난 밥이랑 먹고 싶어요. 시우 친구 1시에 만난다고 하지 않았어? 엄마한테 너무 그러니까 아빠가 약간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엄마를 뺏기는 것 같아서 저 표정 좀. 괜찮겠어요? 왜? 왜? 엄마랑 아빠랑? 손을 잡아. 뺏기지 말자. 알았어. 손을 너한테 뺏으면 살지 말자. 너한테 뺏길 것 같아도 그래. 그러니까요. 우리 유주원은 또 축하할 일이 있어요. 2급 승급 시험하기 때문에. 얼른 좀 먹고 눈 좀 붙여. 피겨 국제 심판이 되는 게 그런데. 유라, 유주야. 응? 그냥 책 읽을 때도 아예 그냥 스트레칭하면서 봐. 야, 응? 너 이거 뭐야? 야! 뭐 숨겨이주? 중요한 거는 너가 지금 하는 게 너가 얻은 게 엄청 많아. 힘들어도 너가 조금만 더 타봤으면 좋겠어. 네 꿈에 진짜 반밖에 안 간 거야, 2급. 앞으로 좀만 더 해. 8개월 안에 끝내자. 국제대회 심판 되려면 아까 저희가 봤는데 너무너무 힘들겠어요. 막 계속 막 필라테스며 모며 힘들지 않아요, 스케줄이?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래도 엄마가 스케줄이 빡빡하신데도 저를 도와주시고 이제 아빠도 저를 이렇게 격려하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정말 마음을 다시 잡은 건가요, 우리 유주가? 네. 여행 갔다 와서 마음을 다시 잡은 건가요? 3일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부모님 없이 혼자 떨어져 지내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생각 많이 했어? 말을 너무 잘하네. 민우는 지금